자, 이번 경기는 챔피언십 경기답게 5분 3라운드로 진행이 되겠고요. 승패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연장 1라운드도 진행이 됩니다. 네, 저 화려한 벨트를 갖고 싶어하는 유상훈 선수고요. 지키고 싶은 김재영 선수입니다. 네. 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재영 선수는 모두 퀵 피니쉬로 승리를 따냈거든요. 네.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김재영 선수의 최대 장점은 상대가 누구든 간에 방심을 절대 안 합니다. 본인보다 절대 약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 선배인 최무 배우님이 보신 김재영 선수는 좀 어떤 선수라고 보세요? 아, 지금 뭐 보시기에도 딱 밑에서 올라온 선수보다도 키와 뭐 팔 길이 모든 것이 다 부족한데 그것들 다 극복할 만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절실하게 지금 덤비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유상훈 선수가 또 중앙을 차지했고요. 붉은색 트렁크의 챔피언 김재영, 그리고 검은색 트렁크의 도전자 유상훈 선수입니다. 가볍게 상체를 움직여주고 있는 챔피언이고요. 인사이드 레그킥 유상훈 조금씩 따라갑니다. 거리를 좁히는 챔피언 김재영 응수합니다. 유상훈 선수가 가운데 케이지에서 김재영 선수를 몰 것처럼 했었는데 결국엔 또 몰려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우로 좀 움직임을 주면서 상대방의 펀치를 꺼내내면서 네. 자, 좁은 거리에서 펀치러시 한번 해봤고요. 펜스에 몰린 김재영. 먼 거리에서 유상훈 선수의 킥을 좀 기대해봤는데 아직 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유상훈 선수의 니킥이 조금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자세를 낮추면서 조금씩 압박하는 유상훈. 하지만 김재영도 전진합니다. 붙었을 때 뺨에서 니킥을 올리는 것을 준비를 좀 한 것 같아요. 아하. 인사이드 레그킥 가해줍니다. 따라가는 김재영. 거리 좁히죠. 피해주면서. 자,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뺨을 잡았는데 니킥을 못 올리니까 빠졌죠. 네. 언덕 잡고 있습니다. 김재영. 또 니킥을 준비하는 것 같죠. 일단 빠져나오는 유상훈. 바디킥! 굉장한 강력한 킥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타격음이 크게 들렸고요. 스탠스도 적게로 바꿔주면서 김재영이 기회를 봅니다. 단단하게 하면서 킥을 또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상훈 선수 도발. 사우스포 스탠스의 김재영. 레그 킥. 아, 지금 세컨의 지시를 들으면서 여유 있게 또. 네, 유상훈 선수가 여유 있게 지금 세컨의 지시도 듣고 대답까지 합니다. 그렇죠. 전략을 굉장히 지금 잘 짜온 것 같아요. 조급하게 들어오지 않고 김재영 선수의 거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킥. 근거리에서 김재영 선수와 난타전이 될 때는 그냥 뺨으로 붙는 전략을 좀 세운 것 같아요. 거리를 잡았을 때 킥을 날려주고 가까이 오면 니킥을 엿보는 거죠. 네, 지금 다리도 실룩실룩 해주면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경고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킥 강력하죠. 높게 올렸고요. 네, 붙었을 때 자, 안면쪽 퍼시 들어왔어요. 걸렸습니다. 데미지 있습니다. 유상훈. 네, 걸렸어요. 자, 사이드 포지션 잡으면서 탑마운트까지 올라타는 챔피언. 자, 김재영 선수도 침착합니다 지금. 네. 자, 지금 살짝 데미지 있었거든요 유상훈. 네, 리어네이키드 뒤를 잡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리어네이키드 그립 잡습니다. 자, 캐치 들어갔습니다. 네. 아, 지금 빠졌고요. 팔을 떼어내면서 유상훈이 버티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리어네이키드 노리고 있는 김재영. 김재영 선수가 일어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때려주고 여전히 백을 잡고 있는 김재영이고요. 김재영 선수의 펀치가 묵직하네요. 강력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시 스탠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침착합니다. 그래도 김재영 선수가 상대방의 데미지가 있다고 해도 잘 보고 있어요. 유상훈 선수도 조급하지 않고 플랜을 계속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체 움직여주면서 기회 보고 있어요. 김재영.
바디. 남은 시간 60초. 자, 오우. 자, 지금은 살짝 수플렉스처럼 상대를 꽂았고요. 백을 또 노리나요? 자, 또 잡고. 여전히 1라운드 남은 시간은 40여초. 일단 손싸움 치열합니다. 김재영 선수의 이 그라운드 게임을 보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또 굉장한 강점을 드러내는 그라운드랑 레슬링인데 뭐 잘 부각되지가 않았죠. 네. 프론트 킥. 남은 시간 20초. 오, 헤드킥. 저 하이킥이 굉장히 강렬해요, 유성훈 선수가. 네, 다리에 걸렸습니다. 유상훈 선수는 조급해하지 않고 본인의 플랜대로만 지금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 선수의 1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아, 김재영 선수가 1라운드에 또 경기를 끝내지 못하고 2라운드까지 간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네요. 예, 유상훈 선수가 뭐 데뷔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준비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앞서 저 레프트가 힘이 무게가 실리지 않은 레프트였는데도 네. 유상훈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네, 가볍게 툭 맞은 것 같은데 역시 핵 펀치인 것 같습니다. 몸이 이렇게 같이 떠오르면서 이제 펀치가 들어가기 네, 때문에 여기서 배가가 되는 거죠. 네네. 여기서 위험했거든요, 유상훈. 네. 김재영 선수가 다리를 쓸어주면서 와, 예, 엄청난 테이크다운. 최근에 김재영 선수가 저 현역 그 국가대표 레슬러들과 겨룰 정도로 레슬링 기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상훈 선수도 침착하게 또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략대로 지금 굉장히 움직임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선수의 2라운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항상 1분을 넘기지 않았던 김정우 선수인데 네. 오늘은 지금 2라운드까지 왔습니다. 네, 2라운드에 이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저 하이킥이 지금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유상훈 네. 선수 날카롭게 들어갔고요. 네. 나이스 유상훈. 가드가 굉장히 당당합니다. 근데 따라갑니다 김재영. 자, 오, 다시 한 같은 양상. 자, 그라운드로 가나요? 그 레슬러들과 훈련한 지금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레슬링 택다운에서 거의 체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에서도 레슬러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압박을 넣어주고 상대방을 되게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백을 잡고 있는 김재영. 하지만 몸을 돌리면서 유성훈. 유성훈 선수. 자, 수입을 하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유상훈 선수 아주 좋았습니다. 네. 니킥. 다시 니킥 가해주는 유상훈. 프런트킥. 압박해주는 유상훈입니다. 셔러퍼. 자, 김재영 선수의 안면에 지금 피가 나죠. 예. 출혈이 발생했고요. 자, 지금 몰려 있는데요, 김재영. 유상훈 선수가 전력을 굉장히 잘 짜온 것 같아요. 프런트킥. 사이드스텝 밟으면서 김재영. 김재영 선수가 많이 지쳐 보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다시 전진하는. 굉장히 피곤한 얼굴이에요. 지금 유상훈 선수가 지금 이 거리를 잘 잡고 킥을 잘 날려주니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네. 헤드킥. 유상훈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진하는 김재영. K 중앙쪽 레그킥. 프런트킥 바디쪽. 나이트. 유상훈 거침없습니다. 자, 유상훈 선수가 거리를 굉장히 잘 잡아요 지금. 그리고 밀어주고 들어오면 붙어서 뺨으로 붙어줍니다. 네. 자, 여전히
2분 넘게 지금 남아 있는 2라운드고요. 김지영 선수가 잽을 허용했어요 또. 일단 밀어냈습니다. 다시 프런트킥. 김지영 선수 데미지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바디랑 이런데. 그렇습니다. 점점 지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디 두드려주는 유상훈. 유상훈 선수는 머리를 계속 붙여놓고 근거리에서 타격 거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1분 50여 초 남아있는 2라운드입니다. 자, 펀치 받는 김지영인데요. 김지영 선수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복부 쪽에 프런트킥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네, 저게 지금 데미지가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오, 이번엔 헤비킥. 헤비킥 들어갔습니다. 자, 데미지 있습니다, 김재영. 자, 데미지가 커요, 이번 거. 아, 그러나 펀치 뻗는 챔피언인데요. 자, 김재영 선수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헤비킥.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펀치를 쏟아붓고 있는 유상훈. 다시 한번 뒤치고 올려줍니다. 그리고 하면 유상훈 선수가 지금 또 다시 전략을 싸우는 지금. 자, 마스피스 먼저 경기 종료됩니다. 아, 네. 유상훈이 새로운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네, 유상훈 선수가 지금 철저하게 지금 플랜을 짜와서 그거를 잘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플랜을. 아, 대단한 메인 이벤트였습니다. 아, 네, 굉장한 경기였습니다. 자, AFC 18 대회 마지막 AFC 미들급 2차 라운드. 앞서 이 케이스 안쪽에서 네, 확실하게 데미지가 있었어요, 이 장면이. 네, 니킥도 그렇고 바디의 이 데미지가 많이 쌓여있던 것 같습니다. 아, 마우스피스까지 떨어졌고 가드까지 내려가면서 결국 레프리가 말릴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상훈 선수가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도전자 유상훈이 네, 챔피언 김재영을 꺾고 새로운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네, 유상훈 선수가 지금 플랜을 너무 잘 짜왔어요. 지금 그 플랜대로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잘 해서 승리를 거머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무현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이 뭐 사심을 섞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좀 많이 무너지네요. 김재영 선수가 그동안 연습하던 장면들이 생각이 많이 나서요. 뭐 전략은 뭐 승자의 전략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상훈 선수 짧은 시간 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예. 뭐 엄청 잘 대비한 그런 시합이 됐네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훈 입장에서는 이 투르슨베크 키르기스스탄 선수의 선수를 대신해서 오늘 네네. 도전 기회를 잡았는데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살려서 저 타이틀을 허리에 두르게 됐습니다. 아, 네.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또 입증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김재영 선수 뭐 아, 앞서 네. 2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좀 출혈도 발생을 했었고요. 네, 아까 마우스피스가 날아가면서 네. 또 데미지가 또 더 컸을 것 같은데 뭐 아, 니킥과 네. 펀치 연타 네, 유상훈 선수가 이 니킥 그리고 이 펀치 너무 준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박수를 들리고 있거든요. 아, 앞서 마우스피스가 빠지면서 치아가 네, 날아간 것 같습니다. 예, 네. 빠진 장면이 있었네요. 승리의 수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영 선수 치아가 4개 정도가 빠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타기감이 더 쉽게 부러질 거예요. 아마. 아, 일단은 지금 너무 정신이 없는데요. 예, 일단 전략을 완벽하게 짜주신 양성훈 대표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전략을 완벽하게 짜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재영 선수가 저한테 무조건 레슬링 싸움으로 할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싱과 레슬링 스타일로 할 줄 알고 저는 1라운드는 내어준다 생각하고 계속 잽으로만 견제를 하다가 2라운드부터는 제가 이제 확 끌어올려서 체력을 뺐으니까 확 끌어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라운드는 다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2라운드 때 기세가 우리 유상훈 선수에게 넘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나는 승리를 하겠다라고 직감하셨습니까?
아, 저는 1라운드 끝나고 김재용 선수 표정을 보고 제 전략 2라운드, 3라운드 이제부터는 피치를 한번 확 올려보자 그래가지고 그 전략대로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유상 선수 원래 웰터급에서 경기를 뛰고 계시는데 지금 한체급 올려서 미들급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한체급을 올린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점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일단 이번에 개체량할 때 제가 83으로 통과했습니다. 1kg 미달로 통과했는데 일단 저는 자신 있었던 게 일단은 체중을 하나도 안 빼고 제 1라운드 3라운드라도 스피드적으로 체력적으로 무조건 제가 우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1라운드 깔리지 말고 그리고 김재용 선수가 훅을 정말 잘 쓰기 때문에 그 훅만 일단 조심하자 그런 생각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우리 유상훈 선수를 연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힘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힘 많이 되었고요. 아, 일단은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항상 좋은 말 해주시는 수빈이 형님, 그리고 대구의 준영이 형님, 그리고 친구들, 원석이, 관우, 영래, 우리 형이 다 친구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음 달에 이제 제가 둘째 이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둘째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고 선물도 주고 싶고 그래서 저에게는 남들이 좀 처음에는 예, 불안하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정말 도전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빼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하고 또 레전드 김재영 선수여가지고 붙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기 때문에 저는 붙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신 것 같은데 감사한 분들도 또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대한우시협회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대구시우시협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 부산 팀메들 양성훈 대표님 그리고 각 지부 관장님들 그리고 우리 선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 없는 것 같습니다. 팀메들 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유상훈 선수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AFC 18경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FC 18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또 팀메드의 선수들 그리고 아, 본인이 감사를 또 표할 분들에게 감사를 나타냈고요. 이제 또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챔피언이 되면서 아, 맞이하는 만큼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팀메드 선수들이 뭐 시작 주동조 선수를 시작으로 김민석 그리고 유상훈 선수까지 모두 승리를 네. 따냈네요. 예. 아, 축제 분위기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본인의 그 체급보다 한 체급을 올려서 이렇게 경기를 했기 때문에 평체로 경기를 임할 수 있었고 그게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너무 완벽하게 짜왔고 그거를 그대로 너무 이행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그 전략을 짜준 또 양성훈 감독에게도 감사를 표했던 유상훈 선수였고요. 자, 이렇게 2021년도 AFC 마지막 이벤트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내년에 3월에 또 AFC 19에서 두 분이 적으로서 케이지에서 만나게 되는데 파이팅 하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중계 이 해설로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AFC 18 그럼 중계방송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정승호였고요. 오늘 최무배 해설위원 그리고 손예석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